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벳 공략주 시간입니다. 브래핏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알파 공략주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S트래픽입니다. 이 회사는 도로 철도 관련 SI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수납 시스템, 하이패스 시스템, 교통 카드 정산을 위한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시스템까지 설치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구축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자체 전기차 충전 브랜드인 SS 차저를 기반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내년 4월까지 고속도로의 주요 휴게소 59곳에 충전기 186개를 구축하고 향후 10년간 전기차 운전자를 위한 충전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부터 추진된 충전기 민간 이양 사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최신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초광대형 무선 통신 기술을 충전 시스템에 적용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와 연계, 충전을 위한 회원 인증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전용 앱 및 휴게소의 시설을 활용한 충전 진행 상태 확인 및 간편 예약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라는 친환경적인 충전 솔루션을 휴게소 충전기에 적용까지 하는데, 이 솔루션을 통해 카드 발급 및 관리 비용이 약 1,000억 정도 절감되는 효과도 얻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S트래픽의 휴게소 내 충전소 운영권 확보는 향후 관련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부의 신설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죠. 오늘 11월 신규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는데 이미 SK네트워크스가 50.1%의 지분을 확보했고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전기차 시대에서 기대가 아주 큰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 단기로 장기로 가기 좀 위험하죠. 일단 단기로 목표가 6,300원, 손절가 3,9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S트래픽 오늘 알파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